멀리서 얼핏 보면 검은색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별이 반짝반짝한 오, 게 대박. 정말 예쁜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파란별, 빨간별, 보라별, 보라별, 예, 뭐 별별 게다 있어요. 별별 다 있어요. 네, 스트라토 오케스터 탄생 70주년이 됐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70주년 기념 모델이 나왔습니다. 맥펜에서 나왔고요. 오늘은 저희가 팬더 잔치를 한번 해볼 건데 맥펜 2개, 미펜 2개, 커스텀샵 3개 이렇게 둘둘셋의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도록 이틀 전에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지. 아, 레스폴이 구워서 팬더 7대라니 이게 뭔가요 도대체? 오늘은 70주년 기념 모델을 해볼 건데요. 이게 그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가 플레이어도 있고 플레이어 플러스도 있고 좀더 모던한 그렇죠, 스펙에 그렇죠. 플레이어와 플레이어 플러스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제 그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 확실히 기념 모델에 좀 티가 나는 70주년 모델을 해볼 거고요. 이전에 있었던 플레이어들이 어떤 점수대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2022년부터 해서 가격대는 한 150만 원 선에서부터 비싼 거는 오늘 하는 기념 모델보다도 더 비싸요. 한 190만 원 선까지 오, 이렇게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한그 정도 있죠. 140 정도도 있고요. 가격은 140에서 한190 정도 사이. 오늘 하는 가격은 177만 4천 원. 그 2022년도에 리미티드 에디션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피에스타 레드 모델 했었던 게 76점. 멕시코 단풍 심플하지만 확실한 기타 심화기. 그리고 쉘핑크 컬러로 나왔었던 게 76.5. 가리비 버터브이 9위. 세미 텍사스 스페셜. 네, 그리고 셔우드 그린 메탈릭 나왔던 게 76.5. 소고기 미역국 로빈 후드 게인. 그리고 서프 그린 색상 나왔던 게 76.5. 오이 많이 넣은 미역 냉국. 환율을 감수하세요.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스티드 메이플 렉으로 나왔던 게 요게 가장 저렴했던 모델이네요. 이때 당시에는 물론 뭐 2년도 더 전이기는 합니다만 130 언더에는 얘밖에 없었어요. 요게 75점. 민트 초코. 기대에 부응하는 기타 기북이 기북이 기억나시죠? 기북이죠. 네. 그리고 Fat 50s, Fat 시리즈로 가면서 가격대가 이제 툭 튀어 오르는데 Fat 50s 처음 했던 게 171만 4천 원 가격이 좀 있었죠. 77.5. 이것도 2022년이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은 한번 네, 지금 뭐 가격 차이가 꽤 나는 거죠. 130 언더도 있는데 170이 넘어가는 모델. 77.5. 운동 잘하는 Fat. 플레이어 골드 메달리스트. 그리고 Fat 50s도 다른 모델 했었던 게 이제 가격이 확실히 올랐죠. 1년 사이에 186만 9천 원까지 그때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팻 가격이 거의 뭐 200에 육박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76.5 고지방은 아니다. 쨍쨍하고 짱짱한 기타 땡짱기. 쨍짱기. 네. 팻 60s도 역시나 180만 원대 75점이었고요. 대창 짱짱하고 풍성한 기타 네, 대창. 짱풍기. 네. 그리고 팻 60s 나왔을 때 깐풍기. 짱풍기 계열인데 잘 깠다. 네. 짱짱하고 포근한 기타 짱포기 짜포기. 75.5. 그리고 험싱싱 로스티드 메이플이 75. 차분한 핑크 범용 빈티지 기타 범빙기. 그리고 험싱싱 처음에 나왔었던 모델 험싱싱 인기 좋았거든요. 험싱 좋았죠. 2022년도에 나왔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었어요. 140 정도. 오. 78점이었고 젠틀맨 플레이어 시리즈 우리가 메이플에 원하는 것 우메원. 그리고 브리티시 레이싱 컬러로 나왔던 험싱싱은 역시 이때는 2023년에 190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79.33인데 이게 가장 지금까지 플레이어 시리즈 중에 높았던 메인 요리보다 맛있는 디저트 메마띠. 은총 씨는 슈퍼스트레스의 기원이 되는 기타 슈기기.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기타 속뻥기. 속번기. 네, 메마띠 슈기기 속뻥기. 그리고 2024년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에보니 지판 헤드매칭 블랙 에디션이 그 있었어. 있었는데 까먹었어. 요게 이제 170만 원대였거든요. 77.5 근육 젠틀맨 에보니에 원하는 게 생겼다. 우리가 메이플에 에보니를 원하는 원하는 것이 게 생겼네. 있었잖아요. 우메원. 근데 에보니는 잘 몰랐는데 원하는 게 생겼다. 애원생. 애원생. 네, 매끄럽고 단단하고 깔끔하다. 메단깔. 배우 네. 엄청 많군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거의 뭐 10몇 대를 저희가 한번 복습을 해봤고요. 오늘은 7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디자인 색상입니다. 색상인데 이게 기가 네뷸라 막혀. 느와르라고 해서 멀리서 얼핏 보면 검은색인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별이 반짝반짝한 게 대박 대박. 정말 예쁜 디테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파란별, 빨간별, 보라별, 보라별. 예, 뭐 네, 별별이 다 그렇게 있었네. 있네요. 별별 게다 있어요. 별별이 다 있어. 네, 그리고 그 픽가드도 여기도 아주 고급지게. 네. 이거 참 마블링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네뷸라 느와르라는 색상이에요. 네뷸라 느와르.
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7kg, 두께는 45 플러스 2mm. 약간 두껍고요. 12 프레티 뚜레는 75로 의외로 가늡니다. 두껍고 가는 기타. 네. 두각기. 좋습니다. 두각기. 네. 네, 엘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시에 넥은 메이플, 사틴, 우레탄 피니시, 모던 C쉐입 넥이고요. 펜더의 클래식 기어 헤드머신. 그리고 본넛에 펜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009개 이제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너비 42mm고요.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퓨어 빈티지 59 싱글 코일 픽업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위드 벤트 스틸 셋을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사운드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마샬이고요. 팬더의 마샬인가 봐. 듀얼리스트고요. 레드락이고요. 좀 풍성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네, 좀 강하네요. 부드러운 게 강하네요. 2단 좋다. 많으네요. 좋습니다. 네.
어우, 야, 좋다. 네, 반주 쳐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아, 신난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표현 드릴게요. 숨겨둔 맛이 있는 기타. 숨겨둔 맛이 있는 기타. 네, 숨막기. 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슬로건이 있잖아요. 맛있게 맵다 이런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매운 성향은 아니고 약간 그런 뭐 라임을 이용해서 예. 멋있게 검다. 예, 멋있게 검다. 네, 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사운드도 사운드인데 이 네뷸라 느와르 색상이 굉장히 탐이 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 평균은 76.5 나왔습니다. 역시 다른 일반적인 우리 맥펜 플레이어에 비해서는 디자인 점수가 조금 더 잘 나왔고요. 네, 뭐 비슷한 점수대가 나왔습니다. 네, 76.5. 다음 시간에는 한 대 더 준비되어 있어요. 빈테라 2. 네, 이것도 역시 70주년 기념 모델이고요. 빈테라 2 안티구아 스트라토캐스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독특한 색상 하드테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드테일, 네. 독특한 색상의 하드테일. 다음 시간에 안티구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